있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리를 전공으로 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은 저만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인만의 방법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지영 씨.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영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레시피를 공유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메일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는데 누가 제 레시피를 무단으로 따라해서 영상을 올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쿡투버 노예예요. 지영 씨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사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논란의 영상 속 쿡튜버의 레시피에 지영 씨가 사용한 독특한 방법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제 레시피가 비슷하다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공개되어 있는 메일이나 SNS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상을 내려달라는 지영 씨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전문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지영 씨는 더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레시피와 같은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의 창작물, 즉 표현물의 경우에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실게요. 저만의 특별 레시피인 부추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지금 영상에서 블로그에 올라간 사진을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이시죠? 보세요. 이런 사진은 레시피라는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한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라는 아이디어는 저작권을 갖지 못하지만 다행히 영상 속에 사용된 지영 씨의 사진은 저작권을 가지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런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